뭔가가 귀인이 들어오거나 뭔가가 어떠한 뭐 계기가 생겨서 그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요. 그 전부터 그런 기운들이 슬슬 들어오면서 대운이 빵 터져버리면 그게 확 터지는 거죠. 이제 이번 질문은 네. 대운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. 네네. 이 대운이 오기 전에 네.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네. 정말 바닥까지 쳤다가 성공하는 부류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거는 조금 소수라고 생각해요.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있잖아요. 이 뭐 띠별 운세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띠가 올해 뭐 다 대박 난다 이러면 그 띠는 뭐 다 대박 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치. 그렇듯이 바닥을 쳤다가 대박을 난다 뭐 대운이 들어온다 이거는 저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대운이 들어오면 그 전부터 있잖아요. 대운이 만약에 1년 뒤에 내가 대운이 들어와 그런 시기야. 그러면은 이제 그 1년 전부터 그렇게 조금 풀려나가요. 풀려나가는데 완전히 바닥을 이제 대운이 들어오고 완전 바닥을 쳤다가 확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. 소수예요. 소수예요? 네. 왜냐하면 바닥을 치게 되면은 대운은 맞아요. 맞는데 이 이제 성주가 등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비운으로 돌아온다고. 그 대운이. 그래서 운맞이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은. 운맞이 해서 성주운이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운을 좀 풀어가야 돼요. 풀어가야 되고 대운이 진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거 이제 시기는 만약에 1년 뒤가 내가 대운이 들어와 그러면 그 전부터 뭔가가 귀인이 들어오거나 뭔가가 어떠한 뭐 계기가 생겨서 그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요. 그 전부터 그런 기운들이 슬슬 들어오면서 대운이 빵 터져버리면 그게 확 터지는 거죠. 그럼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좀 내가 생각하거나 조금 원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그렇죠. 슬슬 좀 머리 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약간 이런 느낌.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대운은 맞는데 너무 이제 느낌이 너무 안 좋다. 대운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왜 올해 왜 이러지? 이렇게까지 되지? 그러면은 여기 수련신공으로 또 오시면 돼요. 기승전 수련신공이네. 이게 대운이 오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건가요, 선생님? 누구에게나 뭐 한 번씩, 두 번씩, 세 번씩은 오는 거예요? 그게 사람의 사주마다 틀려요.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?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계속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? 그러면 대운이 예를 들면 한 번 오는 사람이다. 근데 그 대운을 또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운이 왔을 때 잡는 게 더 중요한 거죠? 그렇죠. 대운이 언제 들어온다 싶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나 대운이 올 것이다 뭐 언제부터 대운이 올 것인지 모르잖아요. 그쵸. 분명히 그분들은 철학관이나 우리 같은 무당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거예요. 좀 술술술 풀려나간다 싶으면 아 내가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선생님 네. 이게 손님이 오시면 선생님은 그 딱 점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조만간에 대운이 오겠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몇 년 뒤에 대운이 오겠다. 이 사람은 몇 살에 대운이 오겠다 하는 것도 느껴지나요? 네, 그런 거를 다 말씀해드리죠.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올해 왜 신수를 보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특별히 이게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평범하게 그렇게 하면은 별 그게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해. 그러면은. 자신의 대운의 시기가 궁금하다면 어디로? 수련신공 웃어주세요. 자오련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